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공부자의 화두. 그대의 화두가 무엇인가요? 화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부의 출발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나요? 출가자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문답입니다. 목적에 의해 자신의 그릇과 척도와 결과가 정해집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가고자 하는 자는 비행기를 만나게 되고 도로를 달릴 자에게는 자동차가 준비되며 바다를 갈 자는 배를 찾게 됩니다. 구도의 목적에 따라 운집되는 신장이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 공부하고 있나요? 마음은 비었는가요? 애착과 욕망은 정리가 되었는가요? 아직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요? 나를 위한 공부는 그 자체가 애착과 애욕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같은 칼을 지녔다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마음이 사악한 자의 칼은 흉기로 변해버립니다. 화두가 중생이어야 하며 구도의 출발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일 때 위의 없는 도를 얻게 됩니다. 공부자는 중생을 위한 자이니 중생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청진하는 것이 최고의 자비이며 공부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공부자에게 있어서 중생, 그 외의 것은 잡념이요 망상이 됩니다. 중생의 고와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며 중생의 고를 놓고 잠 못 이룰 때 그 고통은 성불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중생의 고를 화두로 삼을 때 그를 성취할 수 있는 신장이 운집되어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되고 자학은 아르마리는 수행자의 기쁨이 됩니다. 중생에게 줄 것이 있는 자는 편안하고 자유에 이른 자입니다. 화두란 의문이며 자신의 의문을 풀면 중생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의문과 번뇌를 풀어 자유가 될 때 중생의 고를 잠재울 수 있게 됩니다. 공부란 자기를 떠나 텅 빈 마음으로 중생과 함께함으로써 중생을 알고 중생의 고를 우주의 원리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중생의 고를 자신의 몸에 실어 우주를 헤매이면서 원리를 깨닫고 고를 풀어가는 것이기에 중생을 모르는 자는 화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푸는 것은 자비행입니다.